이 돌은 칼바리오 산의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 돌의 크기는 마치 성 루카티노 성당만큼 거대한데 그것은 바람이 불 때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휘청이곤 한다. 하지만 이 지역 원주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수만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탄딜에 이 신비로운 돌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중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탄딜,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신비한 거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바스코의 돌이라고 불리는 이 암석은 마치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듯이 절벽의 끝에 걸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바스코의 돌은 270톤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로 직접 관찰한다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위가 최소 1만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바스코의 돌이 유지하고 있는 절묘한 균형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거석이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대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바스코의 돌을 만든 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르헨티나의 탄딜 지역은 16세기부터 유럽 탐험가들이 거인이 살고 있다고 주장했던 지역입니다. 이들은 거인들을 파타곤이라고 불렀으며 그들의 키는 평균적으로 4m에서 4.5m에 달했다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인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마젤란의 항해일지에 남아있습니다. 마젤란은 1520년대에 세계 일주를 하면서 탄딜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거인을 목격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젤란은 거인들에게 포르투갈어로 발이라는 의미가 있는 파타가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는 거인의 발자국이 보통 사람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인들과 많은 교류를 나눈 마젤란은 그중 한 명을 자신의 함선에 태워 바다로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평생 육지에서 살았던 그 거인은 바다로 떠난 지 얼마 안 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거인의 키와 힘을 목격하고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라고 믿었던 마젤란은 깊은 슬픔에 잠겨 그 시체를 바다에 수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인과 접촉이 어려웠던 탄딜 지역에는 이처럼 거인에 대한 목격담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탄딜의 원주민들 또한 다바스코의 돌을 만든 신이자 자신들의 창조신인 다바스코를 거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바스코는 태양의 아들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탄딜의 사람을 이끌고 나타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인이자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다바스코는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농사, 목축, 공예의 기술을 전파했으며 금을 존중하고 숭배하도록 가르쳐주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탄딜 지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다바스코는 태양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이 끝난 다바스코는 다시 자신의 고향 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다바스코는 자신이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도록 탄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다바스코의 돌을 남기고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탄딜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 돌이 존재하는 칼바리오 산 전체를 신성한 지역으로 여기고 다바스코의 돌이 탄딜 지역을 수호하고 보호해준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다바스코의 돌이 초고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빙하기 시기에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탄딜 지역은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빙하가 녹자 대규모 암석 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다바스코의 돌이 그러한 암석 이동의 증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산 정상의 빙하가 녹자 물에 휩쓸린 거대한 암석 하나가 미끄러져 내려와 절벽 끝에서 멈춰서게 됐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기적처럼 절벽 끝에서 암석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게 된 것이 다바스코의 돌이 기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연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설명에 너무 많은 부분을 기적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비과학적이라고 비난을 하는 학자도 있었는데요. 1992년 2월 29일
수만 년 동안 그려왔듯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절묘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던 다바스코의 돌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거대한 돌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바스코의 돌은 그 어마어마한 무게 때문에 떨어지자마자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졌는데요. 이 돌이 신이 남긴 메시지라고 생각하던 탄딜의 주민들은 깊은 슬픔에 잠긴 채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바스코의 돌이 떨어진 원인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인근의 광산에서 폭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과학자들은 현지 주민들이 이 돌이 실제로 흔들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돌 밑에 유리병을 놓고 부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과학자들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영원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소가 없는 것처럼 이 돌 또한 중력의 영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탄딜의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많은 주민들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탄딜 지역은 1960년대 이후로 광산이 개발되어 그 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다바스코의 돌이 부서진 것은 탄딜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잊고 산업화에 몰두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영혼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탄딜 사람들이 다바스코의 돌을 남기고 떠난 다바스코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과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힘에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탄딜의 주민들은 그동안 남겨진 많은 문헌과 사진을 참조한 끝에 2007년 다바스코의 돌을 다시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돌은 이전처럼 실제 암석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복원이 됐는데요.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위치에 다바스코의 돌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종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바위에 단단히 고정을 해두었는데요. 때문에 예전처럼 바위가 흔들리는 것은 관찰할 수 없지만 다바스코의 돌을 그리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탄딜에 존재하는 다바스코의 돌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바스코의 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